대단한 악재입니다. 네, 김성준 선수가 공을 빼줬어요. 아, 선수들끼리 엉겼습니다. 김성준과 유승호입니다. 자, 이거 지금 카드가 나오려고 합니다. 네. 오! 대장이에요. 자, 유승호 선수가 넘어져 있고 다시 볼까요? 발이 많이 높았네요. 김성준 선수가 자, 보세요. 네. 자, 여기서 엄청난 변수 하나가 나오게 됐습니다. 패스는 완전히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승호까지. 이승호, 앞쪽에 날랐어요. 이승호가 속도를 붙입니다. 여기서 만지게요. 여기서. 자, 퇴장입니다, 퇴장. 자, 이세빈 선수 조심했어야 되는데요, 네. 지금. 네. 경고 두 장으로 결국 퇴장을 당하는 이수빈 선수입니다. 이래서 전반 초반에 경고를 받게 되면 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 이승호 선수가 윙크를 하는 게 아, 됐다. 자, 이승호 예. 선수도 아마 지금 코너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승호 선수가 팔꿈치로 한번 돌리는데 그쪽 부품 쪽을 좀 맞았나요? 코너킥 상황이라고 하면은 박스 안에서 이승호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고요. 네. 중심은 어쨌든 체크를 하러 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승호 선수 카드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것이 레드 카드 상황이냐. 자, 여기서 한번. 네, 그리고 원심은 자, 그대로 취소를 하고요. 옐로우 카드를 아, 그렇군요. 취소하고 레드 카드가 됩니다. 이승호의 퇴장. 야, 아주 큰 경기의 변수가 발생됐습니다. 이승우의 팔꿈치 사용으로 인한 퇴장. 아, 강원 입장에서는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야, 이제는 한 명이 부족해진. 아, 김진양의 돌파시도 네. 지금도 두 명이서 막아냈습니다. 오! 네, 지금도 태클이 들어갔어요. 김신진. 김신진. 네. 레드카드입니다. 퇴장입니다. 태클이 조금 깊었어요. 예. 자, 김신준 선수에게 퇴장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지금 사실 저렇게까지 태클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자, 지금도 제카가 고재현에게 멋진 패스를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세진야가 넘어집니다. 멋진. 네. 자, 지금은 지체 없이 레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죠? 자, 김덕윤 감독도 그렇고 수원의 선수들도 보시면은 지금은 세징야 선수의 교체 투입이 됐다가 네 많은 시간 뛰지는 못하고 네, 이렇게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마 선수 본인이 서울의 수비진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 빠르게 복귀하는 경고의 충돌이에요. 지금 카드가 하나 있었는데 카드가 있었는데 퇴장이에요. 서울의 주장 나상우가 경기장 밖으로 쫓겨납니다. 아니 지금 카드가 본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이거는 무리하게 쫓아가면서 뒤에서 파울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닉스 감독이 걸고 있던 승부수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습니다. 자, 서울이 치명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판단 너무 아쉽네요. 그냥 그 앞쪽으로 접어 들어가는 위치로만 달려가면서 오영규 선수를 측면 쪽으로 밀어내는 지연하는 수비만 했어도 돼요. 네. 자, 레드 카드가 발생합니다. 서울 이랜드의 볼이 선언됐군요. 퇴장이네요. 레드카드가 나왔어요. 네. 이거는 설경 감독이 무슨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아, 지금 선수와 충돌이 좀 있었네요. 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레드 공격 간다 말은 게 아주 네. 뭐 매서운데. 자, 이거 네, 김태형입니다. 역습 갑니다. 김태형 제꼈습니다. 네, 바로 경고 나오죠. 네. 이건 뭐 어, 이거 퇴장이에요. 아, 그러네요. 아, 순간적으로 경고 공격입니다. 네, 네, 여기서 네. 그냥 막아서 버리죠. 어, 손을 썼어요. 네.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자, 스피드부터 오는 김태현 선수를 막을 수 있는 위치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무너뜨리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아, 이걸 맞히겠고. 지금 주머니 일단 주머니에 손이 들어갔어요. 무슨 카드가 나올까요? 오현진 주심의 네. 판단이 옐로 카드네요. 자, 옐로 카드고 지금 에르난데스 선수도 빨간색이에요. 카드예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출장을 다음 경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직접 퇴장이기 때문에요. 네. 자, 보세요. 흥분한 네. 상황에서 자, 이건 반칙 맞죠? 네. 때렸, 그런데 참아야 되는데 여기서 때렸어요. 이겁니다, 이거. 네. 보복행위. 네. 뭐 손가락이 스쳤더라도 네. 이건 확실한 보복행위니까요. 아, 이게 지금 감정을 이제 밀어냈고요. 등짐에서 공을 지켜내는 과정 두 선수가 엉켜 넘어졌습니다. 김찬 아이고 무릎 쪽에 무릎 쪽 김영진 선수인데요. 쪽 지금 무릎 김찬 선수 네. 김영진 선수가 지금 연이어서 쓰러지게 된 상황. 자. 오, 아, 예, 지금 김주한 아하. 앞에 서서 옐로우 취소를 네. 하고 아하 빨간색이 꺼내 들어집니다. 김주한 퇴장을 명령하는 서동진 주심입니다. 자, 지금은 정확하게 좀 봤다고 봅니다. 예. 네, 저거는 정말 상대를 공격적인 어떤 성향에 파워를 가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수비 쪽에서 한 명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오. 오. 끌어냅니다. 마노초 발바닥 기술. 예. 김영수 주심이 옐로 카드 네. 그리고 빨간색으로 네. 바뀝니다. 아, 마사문 선수가 참 1라운드, 2라운드에 안 풀리네요. 마사문 선수가 뭐 지금까지 잘해줬는데 예. 지금도 아마노 준 선수의 측면 돌파를 막는 과정에서 이 장면을 경고가 주어지는 파울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예, 왜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상훈 선수도 한번 이 상황을 피해보려고 그대로 경기가 플레이가 되고 있고요. 박주호가 끼워줍니다. 자, 떨어뜨려졌어요. 찬스입니다. 아, 여기서 넘어졌는데 페널티킥입니다. 아, 여기서 PK를 얻어냅니다. 경기의 끝자락에서 볼까요? 자, 여기서 박주호 선수가 올린 볼을 정경 선수가 살짝 자 옵사이드 아니고요. 아, 손을 네. 썼어요. 자, 잡아 당긴 게 보였죠. 네. 네, 여기서 자 유니폼이 저렇게 드러날 정도로 아 지금 끝나기 거의 직전이었는데 네. 퇴장이고요. 자 김우석 선수가 네. 이렇게 마지막에 본인의 올 시즌 K리그 복귀전에서 페널티킥 허용 그리고 퇴장까지